집에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무명만 벗어 할 수 있다면 내가 만세 할 수 있어. 동생들은 어리고 엄마는 다른 분들 메이크업도 해주시네요. 저요?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보다 예술 대상의 시상자입니다. 화면으로 봤을 때는 체형이 좀 작으신 것 같거든요. 이 작은 체형인 걸로 봐서는 고음이 좀 잘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좋은 소재이긴 한데 부분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좀 수술을 하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 내면적인 그 또 에너지가 외적으로도 그대로 좀 표현이 되는 부분 같아서 어여쁜 꽃이라 해가지고 그게 막 너무 거기에 치중해서 막 옷을 단다든가 이런 걸 좀 촌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거의 강진 선생님 스타일에 전혀 몸을 안 움직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저기 치아가 왜 뜨지? 머리에 대해서 누가 얘기한 사람이 있나요? 머리가 얼굴이 이렇게 돼 있는데 머리가 이렇게 크니까 더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실물을 봐야지. 들어오라 그러세요. 가수 닥터 이호섭 선생님을 만나러 온 혜주 씨. 발걸음이 무척이나 조심스럽습니다. 무서워요. 그냥 괜히 이호섭 선생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긴장되고 제가 잘못하면 혼날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이호섭이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혜주 씨 반가워요. 어서 와요. 손이 차가워. 괜찮아, 내가 따뜻하게 태워줄게. 지금 밖에 날씨가 굉장히 춥지. 네. 손 대신 마음이 얼어붙는 진료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갑니다. 큐. 눈치 말고 찾아오세요. 갑자기 이호섭 가수 닥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일단 노래는 끝났는데 가수 닥터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최근에 노래는 계속 무대에 서서 하셨죠? 네. 그럼 좀 달라진 건가요? 달라졌어요. 코로나 오기 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 2년 반 정도 무대에 설 일도 없고 노래할 네. 일도 별로 없다 보니까 특히 고음 안 되죠. 올리기는 올리는데 겨우 네. 올린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예쁘질 네. 않을 네. 거야. 맞아요. 약간 좀 탁하고 굵어졌다는 걸 느낄 거야, 그지? 네. 그래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활동을 이렇게 성대 활동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원활하지 못한 거라.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교정을 해야 되고 우선은 이제 이거와 병행해 가지고 고음을 올릴 수 있는 이제 비법을 우리가 또 네. 터득을 해야 되겠죠. 네. 조금 비싸긴 한데 가수 닥터 선생님의 농담에 이제야 마음이 좀 풀립니다. 한번 일어섰단 말이야 이게. 네. 왜 일어섰냐 하면은 네. 혜주 씨의 입 모양을 제가 보려고 일어섰던 거거든. 네. 근데 저거 내가 이제 그러셨군요. 화면을 근데 입 모양은 왜 보신 건가요? 입 모양이 이 옆으로 쫙 이렇게 평순 몸이라 그래. 입 모양이 이렇게 평평하게 된다가 요거는 요거는 동그랗다 해서 원순 몸이 되겠지. 네네. 그래서 원순 몸이 돼 가지고 입이 아래 위로 벌어지게 되면은 어여쁜 꽃이랍니다가 다 이렇게 평순 몸으로 만들어주면 더 고음이 올라가기가 쉬워진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벌리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더라고요. 오마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혼란이 이제 올 수도 있는 거죠. 종으로 펼쳐야 좋은 사람이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00분 중에서 99명은 전부 다 옆으로 펼쳐야 이뻐져요. 왜 조현미 씨하고 김용임 씨가 늘 노래할 때 쌩글쌩글 웃느냐? 네. 그게 바로 평순몸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런데 아까 보니까 웃지를 않더라고. 좀 긴장이 돼서 그랬어. 그거보다는 좀 더 진실을 얘기하다 보면 자기 노래에 자기가 퐁당 빠져가지고 눈을 감고 막 그 예쁜 여자랍니다. 하얗뿐 꽃이랍니다. 눈 감으셨네요, 혜주 씨. 아, 들켰네요, 들켰어. 근데 눈 감으면 왜 안 되는 거죠? 간혹 한 번씩 감는 거 그런 거는 괜찮아. 아, 그런데 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거의 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발성이나 발음이나 그다음에 리듬 내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대중한테 전달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는 경우야. 눈을 계속 감고 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한테 몰입이 돼버려요. 네. 객석에 있는 관중 말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무대에서는 눈을 안 감는데요. 본인이 안 감는다 생각하지만 찍어낸 걸 보면 대처럼 많이 감을 거예요. 혜주 씨, 무대에서도 눈 감으시네요. A, B, C, D, E, F, 맞춤 많이 오늘 혜주 씨는 가수 닥터의 진료를 통해 미처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알고 조금 부끄러워집니다. 한번 얼굴을 눈을 마주쳐야 돼요. 네. 관중의 귀로서 자기 노래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눈을 지나치게 많이 감으면 안 돼요.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자, 여기 나 들어보면 옛날 노래가 이렇게 안 했지. 처음에 밤은 봐봐. 밤은 자기 목소리 있단 말이야. 네. 근데 밤 퍼트려버리는 거야. 아, 맞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럴까? 배를 빼버렸기 때문에. 아, 배? 먹는 배 말고요, 혜주 씨. 코를 밖으로 밀어내면서 시작. 파. 더 밀어내. 네, 그렇죠. 이것도 지금 파. 요 소리하고 파. 하고 어느 게 더 예뻐요? 2번이. 2번이? 응. 왜 그 주저주저해? 1번이 좋은 것 같은데 2번이. 아. 진짜로 2번이 예뻐요? 자, 파. 이번은 파미슬. 1번이 좋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성이 자꾸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오빠 선생님은 이 여기에서 파미슬 이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작곡가 선생님 말씀이 맞아. 그거를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아, 네. 뭐냐면 작곡가 선생님 이거야. 내가 하는 걸 봐봐. 파미슬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소리를 두성 쪽으로 조금 올려서 파. 이렇게 부드럽게 하라는 뜻이야. 네, 맞아요. 근데 본인은 두성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사용했다는 거야. 네. 감정을 만들 때는 두성을 가져올수록 감정을 만들어야 돼. 발성을 이용해서 감정을 만들어줘야 그게 제대로 된 발성이 감정이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해서 만드는 게 감정이 아니라고. 네. 한번 해보세요. 자, 와 하고 와에 이제 내성 뭐 길게 발음하고 하면 와. 아, 여기 이제 내성 모음이라고 하는 거지. 네. 가수는 이 내성 모음을 끝까지 잘 잡고서 표현을 해주고 그다음에 노래가 끝나요. 네. 보통 이제 와까지만 발음을 생각하니까 와. 그러니까 발음 다 흘려버려요. 그렇죠. 말 다 했다고 이제는 이제 와 했다고 생각하고 배를 빼버리는 거예요. 네. 와 이제 배를 한번 밀어보세요. 알을. 와. 알아도 되게 소리가 조심스럽단 말이야. 네. 와. 아니
아니고 잠깐만 저 귀하께서 내가 할 때 좀 가만 계시면 안 돼? 꼭 내가 할 때 쫓아도 꼭 너 아니 그래 따라해야지 같이 와 이게 와 끊어지면 안 돼요 네네. 와 바로 그대로 줘요 차와 아니에요 배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배가 지금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소리를 먹는다는 뜻이에요 어 맞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자 올리시고 네. 조상님 조상님 제발 내 배에 좀 밖으로 나도록 해주세요 아.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 네 알겠지? 네. 네 이게 뭐냐면은 조상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고 하느님한테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자기 뇌에게 네.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와를 이제 예쁜 소리를 만들 때 요게 성대란 말이야 네. 요거를 와라고 하는 발음이라 치자 네. 그러면은 자자와 가 이렇게 붙었을 거예요 한번 네. 해보세요 자자와 자 붙어있지? 성대 붙어서 나오는 소리 같죠 그죠? 네 근데 이거를 한번 떨어뜨려 보자고 자자와 어 자자와 떨어지지 그죠? 네. 자 맑은 소리, 힘 있는 소리, 젊은 소리를 만들려고 하면은 발음을 어디에 붙여라? 성대에 붙여놔라. 아. 그다음에 부드러운 소리, 감정이 있는 소리를 만들 때는 여기서 살짝 떼라. 떼는데 떼는 그 거리를 1cm를 뗄 것이냐, 5cm를 뗄 것이냐, 10cm를 떼는 것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져. 아, 네. 가수 클린에게 진단과 처방은 쉬이 끝나지 않습니다. 윗 입술이 아래로 쳐져갖고 이래가지고 막아버리고 네, 소리를 못 나오게 만들 거야. 네, 네. 누가 누구를 망하게 하고 있어요. 아, 자기지 뭐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꽃은 피어도 소식이 없네 또 자기로 돌아가 버렸어 정말 소식 없네 정말 뭐 이만큼 얘기했으면 소식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게 뭐냐면은 실컷 가르쳐 놓으면은 또 조금 있으면 자기로 되돌아가 버린단 말이야 그래 이게 뭐냐면은 습관이라는 것이고 네. 고쳐야 되겠다 하면은 어금니를 깨물고 네. 이를 악물고 고쳐야 되는 거야. 또 이제 크게 시작. 고칠 수 있는 거죠? 꽃은 피어도 소식이 없네. 이렇게만 해도 노래가 확 선명해지죠, 그죠? 네. 그렇지. 빙고. 안 되면 될 때까지. 엄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 나온다는 말이 허투루 나온 게 아니네요. 전부 다 살아나요. 이제 오늘 이제 알았단 말이야. 네. 근데 알았다고 해서 해주실 것이 되나? 또 남은 게 있지? 네 바로 익히는 거예요 익히는 거는 내가 익혀줘야 돼? 아니면 해주실 스스로 익혀야 돼? 스스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상한 저는 이제 말을 안 하겠습니다 와 너무 와 정말 예, 본인 혼자서 주로 노래를 많이 연습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부르고 본인이 판단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듣는 귀, 그 다음에 또 뇌에서 판단하고 있는 소리의 그 어떤 판단 기준이 네, 아름다운 그런 미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조금 선이 좀 어긋나 있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아서 입을 열면서 이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항상 노래할 때는 아야, 아야, 오 그리고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지금까지 한 내 노래는 노래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꾸 자기한테 긍정적인 측면을 들어줘야 네. 네, 그래야 그 전이 발성이고 그리고 인후 상부성 이런 것들 더 아름답게 빨리 해나가는 거예요. 네. 네. 결국은 자기를 가르치는 것은 자기기 때문에.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노래 잘 들었어요. 네. 네 행운을 빕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오케이.